안녕하세요. 새알람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세차 영상이 아닌 새알람의 최근 소식을 좀 전달하려고 해요. 자, 지금껏 우리 새알람이 이제 국내에서 활동을 하다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이제 전 세계를 진짜 지구 한 바퀴를 한 두 바퀴 정도를 돌아봤어요. 그리고 또 세차에 관련된 곳만 찾아다니면서 뭐 브라질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이탈리아도 가보고 뭐 대만도 가보고 뭐 태국도 가보고 뭐 하면서 여러 나라들에 다니면서 이제 세차용품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고 또 그 나라의 세차 문화도 많이 배워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세차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즐기고 있는지 뭐 이 문화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경험을 하면서 요즘 이제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데 근데 코로나 시즌이 끝나면서 모터쇼도 가보기 시작을 했습니다.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모터쇼가 그래도 잘 열렸거든요. 한국 세차용품 브랜드들이랑 뭐 해외 세차용품 브랜드들은 아 쇼에 나와서 이런 걸 또 하는구나 이렇게 활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또 브랜드를 알리는구나 이런 것도 배우다가 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라스베가스를 가봤어요. 이제 세계 최대의 축제인 세마쇼에 가보게 된 거죠. 가서 정말 너무 좀 벅찬 거를 느낀 거예요. 세차 유튜버를 하면서 이 세계 최대의 축제 쇼를 내가 와보게 됐구나 하면서 온몸에 좀 소름도 좀 많이 겪고 가서 이제 영감도 많이 얻고 좀 동기부여도 많이 되면서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 새알람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려고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사랑을 받았으니 지금까지 뭐가지도 살아있고 여러분들 덕분에 먹고 살 수 있었으니까 이런 좋은 경험도 할 수 있었구나라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이제 꿈이 생기더라고요. 나도 내 카티바라는 브랜드가 있는데 이 브랜드를 브랜딩을 잘해서 좋은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아, 나도 언젠가는 저 세계 무대에 좀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이 작년에 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. 그래서 해외 진출도 해보자, 우리 카티바를 수출도 해보자라고 하면서 지금 몇몇 개의 나라에는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고 또 몇몇 개의 나라에는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도 갔습니다. 이게 자랑이 아니라 제가 이 녀석이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사실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려 했던 게 아니라 좀 진지한 영상이야. 이게 손 내리고 이제 나 됐어. 정말 아무것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좀 없었던 상태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올라왔잖아요. 그리고 브랜드를 만들고 이렇게 수출까지 온 게 참 거짓말 같더라고요. 매일매일 그냥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또 맡은 자리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면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도 정말 열심히 활동하고 낮이나 밤이나 추울 때나 뭐 더울 때나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냥 여전히 똑같이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샌가 걸어온 길이 이렇게 지금 현재는 여기에 또 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 2024년에는 몇몇 개국에 수출된 것도 있고 또 한국에서도 많이 사랑받은 우리 이 카티바를 세마쇼에 처음으로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. 뭔가 더 크게 준비해야겠다. 나중에 뭐 돈을 많이 벌고 더 인기를 얻었을 때 세마쇼에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처음에 했다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그냥 시작이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. 첫 발을 내딛는 순간 그게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. 조촐하게 준비를 했지만은 이렇게 부스도 만들어보고 또 굿즈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아, 카티바의 좀 단상자 패키지도 좀 바꿔보고 이게 아, 글로벌화 하려면은 또 이런 걸 준비해야 되구나 하는 거를 좀 배우고 해보고 자꾸 부딪혀보고 자꾸 버리고 또 해보면서 작지만 이렇게 진짜 인생에서 큰 도전을 한번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이게 진짜 첫 번째 소식이에요. 그리고 이렇게까지 오게 만들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진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. 제가 언제 제주제에 그런 데 가서 그런 세계 최대 축제 가가지고 이걸 해보겠어요. 대전에서 우리 자선모터쇼 하잖아요. 이제 어린아이들을 돕기 위한 이런 자선모터쇼부터 시작해서 또 뭐 마프라데이 같은 이제 세차 행사도 좀 다녀보고 이랬던 놈이 갑자기 거기에 출전을 한다. 이게 진짜 좀 감회가 그리고 이 뭔가 마음이 좀 이게 말로 설명이 안 돼요. 또 이번 연도에 가면은 또 분명 또 배우는 것도 많고 또 뭐랄까 동기부여도 많이 될 테고 하겠지만은 벌써부터 좀 떨리는 것도 있고 설레는 것도 있고 하여튼 이렇게까지 좀 길을 걸을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우리 새알람 구독자분들이고 응원해 주셨던 분들이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2주 남았어요. 오늘 이제 이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2주 뒤에 미국에 넘어가서 하여튼 이걸 해볼 텐데 좋은 소식 두 번째는 지금도 사실 날씨가 좋아가지고 세차장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번에는 우리 새알람 이벤트를 매년 이제 1년에 한 번 하죠. 크게 행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진짜 감사하게도 다른 브랜드 업체 관계자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진짜 역대급. 그러니까 기존에는 약간 할인 이벤트 합니다 하면은 협조를 좀 안 해주시려던 브랜드 업체들도 있었는데 뭐 제 브랜드들도 뭐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번에는 진짜 전품목 할인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세차용품 전체 브랜드 전체 할인합니다. 전체 할인 최대 30%까지 할인을 해요. 지금 이렇게 세차하기 되게 좋은 계절에 1년에 딱 한 번 있는 새알람 이벤트를 또 같이 전달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. 근데 이번에 진짜 저도 준비하면서 느끼지만은
이렇게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, 대한민국에서. 진짜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뭔가 대한민국 최대 세차용품 할인 이벤트 뭐 이런 타이틀을 감히 써볼 수 있게 됐습니다. 진짜 도와주신 분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이벤트 기간은 10월 13일부터 10월 17일까지 딱 5일간만 진행을 하고 전품목 할인입니다. 전품목 세차용품이 그래서 필요하셨던 분들이나 아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어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아 내가 쓰던 거 좀 더 많이 쟁겨두고 싶은데 하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. 이렇게 하고선 1년 뒤에 다시 해요. 1년 뒤에 한참 걸립니다. 한참 새알람 리뷰 영상 보면서 와 저거 진짜 사보고 싶었는데 하는 그런 아이템이나 아니면 요즘 되게 이슈가 많이 되는 그런 아이템이나 모든 세차용품을 전부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편하게 쇼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이벤트 기간을 준비하면서 사실 쇼핑몰 홈페이지도 많이 개선을 했어요. 아직도 세차 모르시는 분들은 많고 또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쇼핑몰도 변해야 된다 해서 영상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. 그리고 세차용품 고르기 애매하신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새알람 추천 제품이라고 딱딱딱딱 이렇게 집어놨으니까 다른 세차용품 쇼핑몰보다는 좀 더 보시기가 편할 거라는 거, 그리고 거기에 사용 방법도 있고 또 리뷰도 있다 보니 꼭 새알람 유튜브로 하나하나 찾아보지 않아도 쇼핑몰 안에다가 가득 이 정보들을 넣어놨습니다. 그냥 관심이 없더라도 한번 구경만 와주세요. 어떻게 니들이 바꿨는지 한번 보자, 잘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보자,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한번 와서 보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진짜 준비 많이 해놨습니다. 그리고 우리 새알람 쇼핑몰이 두 개가 있죠. 네이버에 있는 스마트 스토어, 그냥 일반 새알람 자사몰이 있는데 스마트 스토어는 할인을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자사몰에서만 할인을 합니다. 유튜브로 이 할인 이벤트를 매년 공지를 해드리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갑자기 막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 새알람 식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포장하는데 한계가 있어요. 하루에 쌀 수 있는 포장이 이 최대치가 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이 할인 이벤트 기간 내에는 배송이 조금 뭐 하루 이틀 늦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포장해가지고 진짜 전직원이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막 내 거 언제 와요, 내 거 언제 와요 하는 순간 거기서 또 응대하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 거는 또 늦어지고 막 이러거든요. 그래서 최대한 빨리 보낼 테니까 이것만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.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벤트 영상을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뭔가를 또 해볼 수 있는 또 한국 브랜드들과 함께 큰 좀 무대에 나가서 우리 브랜드도 알릴 수 있고 우리나라 브랜드도 알릴 수 있고 이런 도전까지 해볼 수 있다는 이런 내용도 같이 전달드리면서 이벤트 내용만 말하기에는 좀 뭐했거든 이게. 근데 제 나름에서는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이야기를 같이 전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벤트는 특히나 그래. 이벤트는 유튜브에다가 올려야지 왜 인스타에만 올리면 내가 어떻게 알아? 막 이러면서 뭐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영상도 촬영하는 거니까 또 이날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하여튼 2주 뒤에 이제 세마쇼를 본격적으로 출전할 텐데 거기서도 좋은 모습이랑 좋은 활약도 하고 오겠습니다. 그리고 잘하고 오겠습니다. 진짜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쇼핑몰 이벤트도 사실 우리가 그만큼 좀 성장을 했으니까 다른 브랜드들에서도 협업해주시듯이 진짜 너무 감사한 게 많아요. 뭐 브랜드들한테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그렇고 응원해주신 분들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니네 영상이 네가 말을 잘해가지고 좀 이해하기 쉬워서 아 쉽게 알려주니까 난 보기 좋아서 네 걸 봐 아니면 아 네 거 리뷰 영상이 좀 재밌어서 봐 막 또 영상미도 이뻐서 봐 이런 분들도 있고 세레가 이뻐서 봐 아니면은 욱성이가 너무 재밌어서 봐 웃겨서 봐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몇 년째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은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냥 그 보는 게 재밌어서 봐.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 애인지 알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뭔가 많이 성장한 것도 보이고 그냥 그래서 난 널 응원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. 특히 우리 이제 형님분들이 더 많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그 말을 듣다 보면은 제가 한국에 있든 어디 외국에 있든 어디 세차용품 공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군가는 나를 응원해주고 계신다. 멀리서라도 우리 영상을 보고 계셔주시고 항상 뭔가 내가 잘 되는 모습을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많이 응원해주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더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멈추지 못하는 것 같아요. 진짜 뭐 살다 보니까 이런 유튜브도 하게 되고 쇼핑몰도 하게 되고 몇 년간 이렇게 유튜버로서 살고 또 어쩌다 보니 세차용품 유통도 하게 되고 어쩌다 보니 제조도 하게 되고 이제는 수출까지도 하게 됐는데 그분들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아니었으면 이렇게 걸어올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분들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움직이게 만들고 또 힘들어도 힘들지 않게끔 힘을 낼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뭔가 동기부여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진짜 참 구독자 한 분 한 분께 또 오늘도 시청해주신 한 분 한 분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. 하여튼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나가 보겠습니다.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또 다음에도 재밌는 세차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